예, 저는 흙 속에 있는 미생물과 기후변화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생태학자 연세대학교의 강호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식물을 연구는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키우면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인장도 죽일 정도의 실력인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 식물은 스페그넘이라고 부르는 무이끼입니다. 근데 이 무이끼는 이끼이다 보니까 예쁜 꽃도 없고 또 굉장히 천천히 자랍니다. 그래서 광합성도 굉장히 늦게 하는데, 대신 얘가 죽고 나면 잘 썩지를 않고 땅속에 계속 쌓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페그넘이라고 부르는 이끼를 볼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요. 좀 날씨가 추운 산 위에 올라가거나 혹은 아주 차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 논 귀퉁이 같은 데서 조금씩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이나 북미, 사이베리아 뭐 이런 춥고 좀 축축한 지역에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는데, 얘네들이 잘 썩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를 흡수하고 땅속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하고 관련돼서 탄소를 저장하는 생태계로 굉장히 중요하게 알려져 있고, 또 제가 박사학위 때 연구한 대상물이기 때문에, 또 지금도 처음 그 스페그넘이 자라고 있는 지역을 가서 밟았을 때그 푹신푹신했던 느낌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물은 꽃도 없는 스페그넘이라고 부른 무리끼입니다. 글쎄요, 예를 들어서 10대 청소년한테 밥을 많이 먹이면 아마 키도 크고 근육도 늘어나고 좋겠지만, 제 나이 때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고 최악의 경우는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식물들이 광합성을 더 많이 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그 얘기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해 버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또 나쁜 점은 연구 결과를 보면은 식물 안에 있는 화학적인 성분이 바뀌기도 하고, 그게 토양이나 다른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습지는 지표면에 2에서 한8%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면적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펀지처럼 비가 많이 올때 물을 저장했다가 가뭄이 일어났을 때 조금씩 내보내는 역할을 해서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줄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이 살고 있는 전문용어로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생태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탄소의 저장고이기도 하고, 또 지구 여러 곳을 날아다니고 있는 철새들이 중간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착지입니다. 그래서 생태학적으로 또 인류의 문명의 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생태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면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들을 포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올라가면 미생물들은 더 숨을 가쁘게 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땅속에 있는 탄소가 분해돼서 더 많은 CO2를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혹은 미생물에 따라서 건조한 지역을 좋아하는 미생물들도 있고, 습기가 있고 물이 좀 있어야지 더잘 사는 미생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강수량이 변화해서 홍수가 난다거나, 혹은 거꾸로 가뭄이 지속되면 그 땅속에 사는 미생물의 구성들이 바뀌게 되고, 이 구성이 바뀌는 것이 또 다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땅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인간들이 내놓는 CO2, 화석연료를 태워서 내놓는 CO2 양의
5배 이상 되는 양의 CO2를 매년 내보내고 있고요. 그 밖에 메탄이라고 부르는 온난화 기체, 또 아산화질소라고 부르는 온난화 기체 발생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미생물들이 변화가 일어나면 이러한 온난화 기체의 발생에도 또 다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연구들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생태학도 생물학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뭐 보통 생물학처럼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도 하고 유전자 분석도 하고 화학 분석도 하고 그런 일도 하지만 또 다른 생물학과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자연 자체가 중요한 대상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야외 조사지에 나가서 직접 관찰도 해야 되고요. 특히 생태학에서는 장기적으로 일어난 일을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은 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연 생태계를 조작하는, 예를 들어서 땅을 더 덥게 만들거나 혹은 물을 가해서 더 습하게 만들거나 혹은 제 강의 때 보여드리겠지만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뿜어서 미래 환경을 모사하는 그런 종류의 실험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태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365일 내내 실험실에만 처박혀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야외로 돌아다니면 굉장히 힘들 텐데 적절한 양의 야외 관측과 또 적절한 양의 실험실에서의 분석, 그 다음에 또 생태학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학적인 방법이나 통계학적인 방법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물학 분야에 비해서 현장 조사나 실험실 분석이나 통계나 수학 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학문들을 다 맛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글쎄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동물에 비해서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동물이나 다른 생물에서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들은 잡아먹힐 것 같으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달리 다른 방법들이 없는데 식물들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몸에다가 가시를 만든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필요 없는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Secondary Metabolites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 때문에 식물들을 먹어보면 대부분 맛이 쓰거나 맛이 없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마 먹던 반찬 중에 항상 손이 안 가는 거는 나물 반찬이나 샐러드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입맛이 까다로워서는 아닙니다. 식물들 자신이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떫고 쓴맛의 물질들을 많이 만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샐러드를 싫어하는 거죠. 제가 보면 그게 식물의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제가 노안이 와서 책을 잘 안 읽게 돼갖고 최근에는 논문 외에는 별로 읽은 책이 없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제 책을 광고를 하자면 제가 이제 다양성을 엮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은 식물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요. 식물들이 살고 있는 다양한 생태계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식물학자들이 보는 생태계를 좀 다른 각도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우리가 식물을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에 굉장히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푸르른 초지, 큰 울창한 숲, 또 예쁜 꽃 이런 것들만 보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땅 밖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의 그 양만큼이
이 땅속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판에서 아주 아름드리 나무를 큰 나무를 봤다.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그만큼 되는 양의 뿌리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뿌리들이 하는 일은 단순히 식물의 그 물리적인 지지 역할뿐만 아니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물을 빨아먹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영양분을 빨아먹기도 하지만 또 식물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뿌리와 뿌리들이 다른 나무, 서로 다른 개체들의 뿌리들이 땅속에서 연결돼서 물질을 주고받기도 하고 호르몬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호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비록 식물이 뇌는 없지만 마치 인간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제스처나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고받고 있고요. 특히 최근 연구들을 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들 뿌리 사이에서도 균근류라고 부르는 곰팡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곰팡이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 사이에 또 화학적인 정보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다윈은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전혀 관찰한 바도 없겠지만 그의 통찰을 통해서 굉장히 멋진 표현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봐야 된다. 외모보다도 내면의 성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식물의 그거를 빗대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땅 위에서 볼수 있는 초록 색깔에 지목하는 것만큼이나 땅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나 그 뿌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이번 강연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식물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하면은 대부분 지구가 더워지면 혹은 비가 더 많이 오면 혹은 가물어지면 식물이 어떻게 될까 이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 이산화탄소 농도 자체가 증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지난 2, 30여 년 동안 매우 흥미로운 실험과 관찰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제목은 식물이 밥을 많이 먹으면 이라고 붙였는데 실제로 식물은 밥을 먹지 않죠. 근데 우리가 마치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식물들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자신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에너지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즉 우리로 얘기하면 밥을 많이 먹으면 과연 식물들은 어떻게 바뀌고 그것들이 또 기후변화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